나와서 선생님 180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공교롭게 공교로운 건지 어떻게 작년에 44에서 공영화제 개막자 한낮의 피크닉의 한 에피소드로서 개막자를 통과했었는데 2년 넘게 이렇게. 근데 사실 공교롭게 저는 아직까지 북극가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. 북극가라는 영화는 2018년도 3월달부터 4월 중순까지 연희동의 일대와 그 다음에 북극가를 주 배경으로 해서 저와 배우 임재훈 씨, 또 박수람 씨, 그리고 일본 현지의 일본 배우들, 그리고 또 중국에서 참여한 배우들까지 해서 북극가라고 공간에서 저 스스로도 뭘 하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군산 찍을 때 어땠어요? 뭘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, 군산 찍을 때? 네, 저는 시나리오 때 이미 오래전에 안무가 있었고요. 아, 네. 네, 조금 잘못했어요. 달랐다. 네, 흥미진진 하셨겠어요. 그, 저는 이 영화에 참여하게 그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장미 감독님께서 왜 저를 캐스팅했을까. 그 이제 누군가 여자를 풀리지 않고 있고 저 역시 영화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